1950년 11월경,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이 벌어지고 한국군이 평양으로 진격하고 있던 그때쯤에 연합군 병사가 타고 있는 전투기 한 대가 태백산 자락에 추락합니다. 패잔병들을 이끌고 국군에게 쫓기다가 대표도 뛰한 가슴은 날 따라 걸으라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와서 헤매던 인민군 일행 셋은 정태영 씨는 인민군 역할에 진짜 잘 어울려. 잘생겨 보이지 않아요? 산속에서 웬 여자를 하나 만나죠. 그런데 이 여자 총을 들이대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매미고 깨물문 마이 아파. 왜냐하면 꽃 꼽았습니다. 명대사. 또 한편 국군 부대에서 이탈해서 정처 없이 산속을 헤매던 탈영병 두 명은 산속에서 약초를 캐던 사람 하나를 발견하고 그 사람의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합니다. 딱딱이들이 대고 약초꾼 아저씨를 따라 깊고 험한 산길을 한참을 걸어서야 도착한 마을인 동막골은 마치 다른 세상 같습니다. 이때 기분 되게 좋았어요, 이 장면. 바깥 세상에서는 전쟁 나서 쏘고 터지고 난리인데 이 마을은 너무나 평화롭죠. 전쟁이 없는 곳이죠. 네, 안전한 곳. 국군 병사 두 명은 이 마을에서 아까 추락한 전투기의 비행사인 스미스를 만나는데 연합군인데요? 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국군과 연합군은 같은 편이었으니까. 사나흘 됐을 기야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문제는 여기에 이 사람들까지 나타나 버렸다는 거죠. 각자 이북 사투리와 강원도 사투리, 표준어 등등 온갖 말들이 외쳐지고 서로 총을 들이대고 난리법석을 피운 다음 두 진영의 병사들은 배치하게 되고 조금만 허튼지 됐단 그 즉시 직사라는 거야. 긴장감이 넘쳐야 하는데 허투루 느낌만 저기 돌멩이나 쇠덩이 같은데요. 저기 어디다 쓰는 어째 영 긴장감이 완성이 안 됩니다. 나중에 여전히 평화로워 저분들은 그냥 시키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동막골 사람들은 산속 깊이 살면서 전쟁이요? 바깥에서 전쟁이 난 줄도 모르고 있었고 진짜 전쟁이 났단 말이래요. 예. 아니 어디서 쳐들어온 거래요. 총이고 수류탄이고 한 번 본 적도 없으면 여다 이 때깔이 핀 거 아니래요.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도무지 몰랐기 때문이죠. 아까보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봐, 초입부터 멧돼지가 길을 쫙 내버렸어요. 멧돼지가 더 큰 걱정인 거예요. 남한과 북한의 병사들은 자기네들끼리만 아주 열심히 대치하지만 근데 있잖아요. 자들하고 친구나. 어째 분위기가 점점 더 웃겨지기 시작하더니 명대사지 명대사. 네. 답은 안 나오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꼼짝 말고 여기 있어요. 꼼짝 말고 여기 있어요. 사람이 잘 시간이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저 장면 정말 하루가 지났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손에 힘이 풀리는가 싶더니만 어머 미쳐 터질까봐 초조했는데 수류탄이 뭔지도 모르고 이 장면 드디어 나옵니다. 수류탄이 터져야 하는데 팝콘이 터져버린 순간 양쪽 병사들의 긴장감도 함께 무너져버립니다. 특유의 이제 개성이 드러나오시는 장면이에요. 저걸 실제로 실험을 해봤대요 어디서. 다 탔대요 근데 팝콘이 안 되고 안 됐대요. 팝콘 안 돼. 팝콘이 안 돼. 되겠지 뭐. 본의 아니게 마을의 식량 창고를 날려버린 남북한의 병사들은 미안한 마음에 이상하네. 농사일을 돕기로 합니다. 저것들 그냥 일만 하는데요? 같이 열심히 감자 캐다가 이제 와서 싸우기도 새삼스러워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마을에 거대한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구하려다가 얼떨결에 북한, 남한, 그리고 어디선가 나타난 미군까지 합세한 3국의 연합 작전이 펼쳐지고 우리 박배종 감독님이 약간 황비용처럼 함께 멧돼지를 때려잡은 이들은 깊은 밤 캠프파이어와 멧돼지 통구이를 함께 취식하면서 암묵적인 3국 평화 조약을 맺게 되죠.
그거 약간 JSA도 생각이 나는. 네. 원래 고기 한번 같이 구워 먹으면 그때부턴 친구 먹는 겁니다. 입고 있는 옷으로 서로를 적과 아군으로 구분하던 이들이 군복을 벗고 같은 옷을 입고 함께 일하는 동막골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팔이 길어요. 추락한 전투기에 풀이끼가 내려앉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함께 어울리게 됩니다. 호칭도 형으로 통일하고 형이라고 불러도 되죠. 내래 몇 살이가? 그 와중에 썸까지 타네요. 너 덕후에 너무 어리다. 그러나 이렇게 깊은 산속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것 같던 이들의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국군과 연합군 병사들에 의해 얼어붙어 버리고 맙니다. 스미스의 전투기가 추락한 것을 보고 이곳이 북한군의 대공기지가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너희들 중에 빨갱이나 대공포 본 사람 있나? 얌전히 와서 정찰이나 하고 가면 될 일이지 괜히 마을 사람들을 잡고 드자비질을 해대는 깡패 같은 군인들을 참다 못해 이들은 다시 한번 손에 피를 묻히게 됩니다. 오늘 다음을 두 영화가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얘기예요. 서로 죽고 죽이는 전투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 수는 없죠. 바깥 세상은 전쟁터였고 온 나라에 진동하는 피냄새는 아무리 깊은 산 속 동막골이라고 해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다 쏟아부으면 아마 볼만할 거야. 동막골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남북한의 군인들은 마지막 연합작전을 펼치기로 결심합니다. 힘을 합치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다른 곳에 북한군 기지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그것으로 폭격을 유도한다는 작전이었죠. 사실상 자살이나 다름없는 짓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온 이제 그 빛을 볼 수 있는 거야. 이 군인들이 동막골에 들어와서 뭔가 엄청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기보단 더 이상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눌 필요가 없는 동막골에서 원래 갖고 있던 마음가짐을 되찾았다고 보는 게 더 맞는 표현이 될 겁니다. 군인의 원래 임무는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념 때문에 서로 죽이는 게 아니라 무고한 이들과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총을 드는 거죠. 죄 없는 민간인을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내내 굳은 표정을 하고 마음 편하게 잠 한숨 제대로 못 잤던 표소 위에 얼굴에 미소가 떠오른 순간 그리고 그 웃음을 옆 사람과 나누는 순간 동막골을 지키려던 이들의 작전은 성공합니다. 우리 박배조 감독님이 저 장면을 예, 정말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예. 판타지 동화 같은 달콤함과 가슴 아리태지는 슬픔이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맛나게 섞여있는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이었습니다. 네. 아, 우리 지금 다시 봐도 고생도 하셨고 상상력도 대단하시고 상 받으실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뭐 다른 분들도 뭐 여기 이마령 선배님도 잘 하시고 다들 뭐 정지영 씨, 신하균 씨 되게 돋보였지만 그래도 우리 숨은 진주를 발견한 그 강혜정 씨인데 너무나 이렇게 저격을 진짜 했나 싶었는데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그 혜정 씨가 올드보이를 찍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조금 부드러운 여배우들도 그 당시에 좀 이제 다 컨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미친 여자로 보여지니까 다 안 하고 매니저분들이 저한테 항상 그 얘기했어요. 우리 애가 그걸 할 수는 없었다 이런 식의 반응도 있었다가 그때만 해도 그런 터부감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미팅을 요청을 하고 했는데 사실 세 번 정도 거절을 계속 했었어요. 거절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설득보다는 그 네 얘기를 좀 해줘라고 했더니 자기도 뭐 학교 다닐 때 비 오면 비 이렇게 받아 먹었다 그러고 양말 짜갖고 얼굴 짜고 그러니까 나 그거 내가 신을 넣을게 너 하자 막 이렇게 계속 꼬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럼 이게 되게 순수한 역할이냐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이 편하면 그렇게 인지하고 가자라고 했더니 이제 오케이 해서 강혜정은 제가 한 4살 정도의 그러니까 정신 연령이 아니라 순수의 이쁘나? 상태 그렇게 보는 거니까 신과 인간의 어떤 그 중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순수한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배우들한테 얘기하면 다 이게 비웃으니까 그때 그 얘기를 못해서 처음에 이제 좀 망설였었죠. 사실은
굉장히 비참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극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을 어떤 판타지를 통해서 평화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만들어주는 전쟁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 영화 보면서 박병주 감독님의 그 판타지적인 씬이 나올 때마다 휴식하는 느낌? 그러니까 분명히 제일 가슴 졸이는 시간인데 탁 멈추듯 이렇게 멍하니 그 씬을 바라보게 되는. 근데 이 영화의 되게 그 첫 번째 판타지는 되게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인민군 한 명이 때깔이 좋습니다. 네. 아하. 그렇죠. 근데 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은 다 고생한 것 같은데 선배님만 뭐 많이 먹고 오신 것 같은. 이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는 좀 살을 빼라고 요구를 감독님이 했는데 갑자기 이제 충원돼서 온 병사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화살을 달아. 함경도 3대 부잣집 막내 아들. 거의 여기는 평안도. 근데 판타지적 요소 말씀하시니까 전 나비도 좀 궁금했어요. 아, 네. 나비가 약간 좀 수호천사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상징성을 꽤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동막골이란 이 세계를 표현할 때 약간 노장상에 어떤 것을 좀 넣어야겠지 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판타지적인 요소로 어쩌면 거기서 죽었던 조상들이 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고 그래서 막 연합군이 올 때쯤 되면 나비들이 막 올라가서 방해하죠. 그런 거가 다 조상들이 지키고 있다. 뭐 이제 저는 영화적으로 마지막에 왜 다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꿈인가? 네, 그래서 제가 마치 벌어진 일이 정말 죽은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진짜 같은 꿈을 꾼 건지 뭐 그런 거를 써봐야지. 왜냐면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자체를 다 버리고 싶. 라는 느낌으로 이제 넣었던 거죠. 이 영화의 첫 번째 판타지라고 할 수 있는 그 팝콘 씬을 보면 가락지. 우리 모두 저 그 긴장은 중재될 거라는 걸 알거든요. 안 그러면 지금. 영화가 한 시간이 넘게 남았는데 어떡할 거야. 벌써 팝콘을 줬어. 팝콘까지는 상상을 못 하더라도 근데 거기에 마술 같은 시간을 확 줘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멧돼지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축제죠. 멧돼지는 사실 축제인 것 같아요. 사냥이 아니고 운동회 같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축구 경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리 걸고. 그렇죠. 이제 저런 이제 크리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건 실제 멧돼지인데. 그러니까 야, 너 멧돼지를 어떻게 데려다 찍을 거야 했더니 어떤 애가 아이디어를 멧돼지를 다 묶어가지고 러닝머신에서 뛰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걔 안 짤, 걔 짤 뿐인데 결국은 아 그러면 녹색 철창 우리가 만들자. 이제 나중에 키를 뺄 수 있으니까 해가지고 이 장면 자체가 사실 말은 안 되잖아요. 근데 판타지니까요. 남북 미군까지 다 합해서 그걸 잡는 걸 만들어야지 하다 보니까 이건 만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이건 다 티낭 합성을 할 거야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따로 찍어요. 다 따로 그걸 다 붙인 거기 있는 장면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인 거예요. 솔직히 좀 불만이 많았죠. 굉장히 오래 찍고 디테일하게. 아니 진짜 고생 너무 해갖고 내가 안구건조증도 왔고 이제 좋은 얘기 가고 있어요. 아니 또 저기 뭐 다른 병도 발병이 되고 막 힘들었는데. 근데 우리 박 감독이 그 배우들을 너무 좋아하고. 앞뒤가 얘기하기 용문이잖아요. 왜냐면 풀썰매. 아니 풀밭썰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나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이제 말로 해도 잘 이해들 잘 못하시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일단 하시죠. 그러니까 그 멧돼지를 찍을 때는 다 이제 크롬업백에서 찍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하는 장면인지를 아무도.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배우들끼리 야 이거 왜 찍는 거냐. 그래서 하균 씨도 모르니까. 막 아까 보면 이제 막 달려온 장면 있잖아요. 달려온 다음에 달려오다 끝에쯤 되면 이거라고 꼭 받으니까. 그 신하균 씨가 되게 이렇게 죄의식으로 가득 맞아요. 찬 네. 군인으로 일단, 나오잖아요. 네. 왜 그래요? 예, 이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상황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 다리 위에 피가 미리 꽉 찼어요! 잔소리 말고 빨리 끌어! 안 돼, 다리 가! 명령이다! 빨리 끌어! 이게 한국
한국전쟁의 비극은 끊임없이 그 후에 이어지는 게 그 책임자에 마땅한 전쟁 범죄에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되는 마땅한 사람들이 각각의 나라로 돌아가서 숙청을 시작하잖아요. 각각이 되게 예 사람들 관심을 돌려버린 그렇죠. 거죠. 한국전쟁 혹은 남북관계를 다룬 영화들은 부침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 1950년대, 60년대 만들어진 반공영화인데 네, 반공영화. 그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반공국법 위반으로 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인민군이거나 또는 빨치산이 나중에 후회를 하거나 반성을 하면 반공법 위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인간처럼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랬던 강박의 시대에서 웰컴 투 동막골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고 저만 해도 출연하고 야 인민군이 이렇게 너무 착해도 되나 이런 형님 세대 질문도 많이 받고 네. 난 나름대로 그래서 인민군 중에도 물론 맘 약하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 하는 그래서 그냥 악한 사람들만 요새 아니 그 대사 하나가 중간에 들어갔어요 사실 우리가 그 북침이냐 남침이냐 이런 걸로 막 이럴 때 우리가 저 우봉세가 자꾸 후라이 치지 않소? 우리가 쳐내려 갔소? 우리가 쳐내려 가서 아 우리가 쳐내려 갔소 그 남침한 걸 인정하는 걸 하나 넣어서 그나마 저는 아, 왜냐면 이 말에 혹시 말해도 어른들은 전쟁 쯤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를 다 교육받고 자라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뭐 아버지 대단하신 분들 아니에요. 전쟁 통해도 사랑을 하셔서 바로 52년도에 52년에 태어났으니까. 동막골, 동막골에서 태어나신 거네. 그러시네요, 진짜. 박 감독님 제일 좋아하는 장면 어떤 장면이세요, 이 영화에서? 그 쌍둥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장면. 명사심리가 아니라면 우리 꼬맹이들은 쌍둥이 되게 많이 보죠 길 가다 보면 막 근데 제가 어른 쌍둥이를 본 적이 잘 없어요 왜 그런 거지?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성장하면서 외부 환경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이제 변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게 꼭 남북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는 쌍둥이였는데 네. 뭔가 다른 이유로 외적인 이유로 점점점 해서 지금은 완전히 남이 돼버린 핀이 있어서 저는 처음부터 저 쌍둥이 할아버지를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장면을 네. 기획을 하고 근데 이제 실제 쌍둥이 할아버지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무형문화재 그건 이제 하실 수 있는 소리를 하시는 분을 모셨는데 합성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야 돼 이렇게 넘어가고 근데 이게 노래를 한 소절 부르고 이렇게 쳐다봐줘야 돼요 그러면 또 그 노래를 받아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 너무 고난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친구분을 모셔와라 라고 해가지고 친구분을 옆에 놓고 같이 노래를 부르면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두 번을 교체해서 찍은 다음에 저희가 합성을 해서 넣어 근데 장면은 그 장면이고 대사도 명대사 워낙 많았는데 감독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애정하시는? 저는 이제 그 의미가 뭘 많이 매겨야지. 위대한 영대륙의 비결이 뭐니? 뭐를 많이 매겨야지 뭐. 그걸 이제 많은 분들 이제 코미디로 이제 생각하시고 그렇게 되지만 배고른지 뭐가 불편한지를 이해하라는 얘기를 그분은 툭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복잡하게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되게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너 밥 먹고 다니냐 뭐 이런 얘기 어른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